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싱더 트로트 오늘의 주인공은 90년대를 대표하는 락커로 기억되는 분인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바로 소개할게요. 날 버린 것만이야 운명 속에 깃들여진 그런 인생이 싫었어. 거친 사막에 피어난 푸르른 소린장처럼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운동하라는 세상 끝까지 가겠어. 바람처럼 얼핏 동전처럼 살겠어. 자유롭게 그렇게 멋진 여자 아무 사랑도 하고 시련도 당해봤지만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잊었어.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불타줄 전 같은 인생이야. 모든 현실 파도처럼 밀려와도 아무 무용도 같지 않아. 약해지지 않아도 불가 소리야만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꿈을 이루어 당했어. 포기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겠어. 이제는 다시 울지 않겠어.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잊었어.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불타는 젊음이야. 풍전 같은 인생이야. 모진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아무 두려움도 갖질 않아. 약해지지 않아 향한도 불가스러운 이루지 못했던 지난 꿈을 이루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으로는 처음 뵙네요. 네, 네. 선배님을 락커로서 이름을 날리셨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음악이 좋아서 스쿨 밴드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다운타운에서 밴드를 시작했죠. 거기서 음악을 되게 많이 배우셨죠. 네네. 그러다가 91년도에 데뷔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 오래됐네요. 네. 흐르는 눈물의 웃음이라는 그 발라드로 솔로 데뷔를 했는데 네. 한 3개월 활동하다가 네. 밴드 하다가 솔로를 하니까 네. 너무 허전한 거예요. 재미도 없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안 하게 됐죠. 다시 밴드로 다시 돌아가죠. 아 다시 밴드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그때 네.
쉬면서 다시 이제 밴드 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방송 활동은 잠시 접고 네. 다운타운에서 다시 밴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언제 이 노래로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 그게 이제 5년 만에 96년도에 96년도에 예, 나만의 방식이라는 노래로 네. 다시 솔로 2집 앨범을 낸 거죠. 아니 이 노래가 네. 가사도 엄청 많고 네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노래 같아요.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때 앨범에 참여했던 이 작곡하신 분들이 김용석 씨, 또 양홍섭 씨, 희아 작곡한 네. 그리고 뱅크의 정시로 씨 이렇게 세 분이서 작업을 했는데 네. 이미 대표곡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발라드가 나와 있는데 앨범 전체적으로 그때는 이제 정규 앨범이니까 12곡, 13곡 막 그렇잖아요. 네. 빠른 노래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급하게 정시로 씨한테 네. 빠른 노래를 한 곡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녹음실로 와서 이만한 반절지 악보를 들고 와서 코드 3개 적어 와서 바로 즉흥적으로 만든 노래가 나만의 방식이에요. 몇 분 걸렸어요? 한 30분? 3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어머머머. 그걸 이제 그 다음날 녹음을 해야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녹음을 네. 해야 되니까 이제 밤새 가사를 본의 아니게 제가 썼죠. 그래서 탄생된 노래예요. 가사 너무 잘 쓰셨네요. 아니 그러면 네. 그 밤새서 녹음을 해가지고 나온 노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들어보면 네. 우리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네. 들었을 때는 음도 안 맞고 서툴고 그때는 이제 오토튠이라는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네. 박자도 좀 그렇고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래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던데 오히려 막 더 상남자 스타일의 마초 같은 느낌이 더 풍겨 나오더라 피곤해서 그런가 그때 이 노래 발표 후에 반응이 즉각적으로 왔나요? 그때는 길보드 차트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각 저기 리어카마다 이렇게 각 도시마다 한 번은 대구 부산 쪽을 내려갔는데 네. 시내를 나갔는데 전부 제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만. 야 이게 노래가 떴구나. 이런 아이러니한.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한 130만 장 정도 앨범 곡들도 올렸고요. 네. 네. 그때 노래방 가면 진짜 남자들이 이 노래만 불렀잖아요. 맞아요. 네. 높아서 좀 자기 뽐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뭐 고음이 좀 높긴 한데. 네. 나름대로 이제 실력을 좀 과시하려면 이 노래를 꼭 부르고 그랬었죠. 네. 또 그분들 덕분에 네. 이 노래가 또 많이 알려졌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인기를 쭉 이어갈 수 있었는데 네네. 왜 그 갑자기 또 활동을? 근데 이제 음악을 하다 보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음악적인 어떤 제가 느끼는 인지도는 굉장히 듣는 귀는 이렇게 높아가는데 네.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제가 또 잠수를 타죠. 다시. 그것도 3개월 활동하다가. 네. 3개월을 활동을 하시네. 항상. 그래서 트로트로 전향을 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또 트로트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밴드 하면서도 트로트도 제가 좋아했어요. 네. 어렸을 때 뭐 4살, 5살 때 우리 나훈아 선배님 물레방아 도는 데 같은 거 잘했다고 그러고 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아마 제 뭐 어떤 그 기본이 트로트적인 네. 기본이 있었나 봐요. 네, 싫지 않았고 예. 네. 그때 나왔던 노래가 있었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태진아 선배가 작곡을 했던 노래죠. 네, 이 노래는 얼마나 활동을 하셨어요? 얼마나 활동했게요? 3개월. 운동대. 왜, 왜요? 네. 사실 장르를 어떻게 바꿔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뭐라 그럴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그럴까요? 또 이제 어떤 다른 어떤 매니지먼트나 어떤 다른 불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때는 음악을 그만하게 아유. 나는 음악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질려버렸군요. 예, 그만 두게 되죠. 네, 그래서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네. 지금 노래를 한 곡 더 들려주실 시간인데 어떤 노래예요? 이번에 나온 신곡 네. 중에 그렇게 사는 세상이더라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배웠습니까? 거세게 불어온 바람에 치고 남다시 세상 속에 서 있다. 한때는 힘에 겨우 주저앉아서 잠깐보도 엉망 세상 원망을 했다. 그래도 나 여기까지 살아온 거다. 허무하게 나를 버릴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할 세상이더라. 두려워 많아 걱정도 많아 그렇게 사는 세상이더라. 모든 걸 잃은 채로 절망할 때는 혼자 아닌 세상인 걸 알 수 있었다. 서로 서로 기대 사는 세상이더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더라.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더라. 아니면 살자 이대로 살자 그렇게 사는 세상 너와 그래도 나 여기까지 살아온 거다. 허무하게 남을 버릴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할 세상이더라. 두려워 마라 걱정도 마라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더라. 와, 감동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만한 세상이더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의 어떤 아픔이랄까요? 이런 것들 대변하는 가사인데 가사 너무 좋죠. 가사에다가 이제 선배님 목소리까지 플러스되는 그 감정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뭐 너무 다 어려운데 네. 이 노래로 조금이라도 좀 힐링도 되고 치유도 되고 네. 위로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감정을 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네. 쉬는 동안 네. 뭐하고 지내셨어요? 뭐하고 지냈을까요? 15년 동안? 물론 이제 공식적인 활동은 안 했지만 음악 항상 음악 속에서 있었고요. 이제 애들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어렸을 때 보내서 저한테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돌이켜보면 보통 이제 아빠들이 애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바쁠 때고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뭐 제가 시간이 좀 많아서 네. 애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었고 아이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아이들이 아빠 가수 맞아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네. TV 나오는 모습 보면 요즘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 뭐 정민 씨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약간 그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을 약간 비하시했고 무시했었고 그런 풍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 아이들은 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연예인이 맞아요. 1등이잖아요. 가수가 네. 1등이잖아요. 그래서 TV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뿌듯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무대가 굉장히 네.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큰 어렸을 때 같이 그렇게 큰 꿈을 뭐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바람은 이제 남은 어떤 여생이나마 좀 좋은 음악 만들어서 건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기 싫지 않게 건강하게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제 최대한 꿈이죠. 네. 이제 마지막 곡 들려주실 시간인데요. 네. 뭐야 도야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이 노래는 빠른 락댄스라고 해야 되나요? 나만의 방식보다 훨씬 템포도 빠르고요. 네. 뭐야 도야가 이제 모 아니면 도. 아. 그걸 줄여서 이제 모야도야라고 했는데 네. 아주 재밌고 신나는 곡입니다. 아, 네. 네. 즐겁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 산 모든 뭐 아니면 보자마 바보처럼 살아도 독하게 살아도 모두가 하나같이 뭐 아니면 보자마 세상 산 모두가 뭐 아니면 부자나